난 좋다. 난 호명산 잣나무숲 캠핑장에서 알려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펜스가 보이면 여기서부터 걸어서 올라오라고 되어 있었어요. 이렇게 들어가죠. 이거 백패킹 기대되나요? 네, 기대됩니다. 네, 긴장되지는 않아요. 아니요,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. 무겁다뇨.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. 저는 군대도 갔다 왔는걸요? 받았고요. 쓰레기 봉투랑 저희가 오늘 잘 데크 번호는 16번이에요 저희가 사용할 번호 16번 데크 왔어요. 침낭이 부풀어 오를 거고 저희는 포근하게 자면 돼요. 800이는 못 하겠네요. 특히 동계시에 800이 하면 그대로 설국열차예요. 200이! 혼자 오신 분들 진짜 많아. 나도 혼자 네. 오고 싶어. 아. 여기 되게 좋은 점은 백패킹 무게가 생명인데 물이랑 맥주 이런 걸 다 매점에서 팔아가지고 안 들고 왔거든. 물은 한 병 줘요. 2리터짜리. 그리고 백패킹은 잘 할 수 없는 불멍을 할 수 있어요. 장작만 돈 주고 산다면 이 화롯대를 주거든요. 맛있어? 인 것 같은데. 진짜 잘 붙긴 한다. 아 부글부글 대박. 바닥인지 모르고 제가 호텔에서 30년 정도 그 셰프로 하면서 제 배운 노하우예요. 지금 몇 살? 저 지금 39이에요 제가 아마 달건이 생활 아니 그게 아니라 기생충 아 진짜 무서워요. 침낭 되게 좋아. 따뜻해. 좁아. 침낭 안에서 그렇게 굴러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. 어제 그분이 맞으신가요? 네. 이건 뭐죠? 좋은 냄새가 나네요. 뭐야 이거. 꿈이야? 해운대 캠핑조리학과에서는 아침에 라밥을 먹어요. 그리고 들어가서 잘 거예요. 배우신 분이네요. 네.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굳어 있었고 음주의 허리는 나가 있었고 나한테는 첫 백패킹이었잖아요.
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빨리 뭘 하자 뭘 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을 때 됐으니까 밥 먹고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됐어요. 너무 신기해. 여유는 즐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가롭진 않아요.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. 저 오늘은 좋아하는 거니까 여유를 좀 느끼다가 본인이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. 특히 오늘 만나서 할 수 있는 좋긴 한데 마음에 들어요.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것처럼 배부르진 않았어. 어제 음식 먹으면 별로 안 갖고 와가지고 배부르게 먹지는 않았는데 지구 탐험. 또 금마무리였나? 네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호명산 전남숲수 캠핑장 이걸 끊어요. 백패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겸이네이터였고요. 저는 윤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침이라서 목이 다 갔어요. 호명산 잔나무숲 오디오 물린다니까. 그래서 끊을 거야? 오디오 물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